창원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동입니다. 지금부터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승규 골키퍼, 이용, 박동훈, 김주헌, 오윤석, 최명희, 한승환, 진세민, 이강욱, 태연찬, 루안 선수가 나섭니다. 정현호 감독이 이끄는 원정팀 FC목포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정규진 골키퍼, 박선용, 김성진, 김동현, 최성우, 박승열, 김동욱, 이종열, 이영찬, 김유성, 주영재 선수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선수들 오늘 경기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창원 식천축구단, 오른쪽에 흰색 상하이 유니폼의 FC목포입니다. 자, 한 차례 쉬었고 대현찬 프리킥. 자, 헤드 오! 자, 바람을 타고 약간 더 뒤쪽으로 흐르면서 공격수와 수비수를 모두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빠졌습니다. 자, 쉬었고 대현찬 프리킥 찍어 찬 공을, 자, 헤더 클리어링도 되지 않았고 뒤쪽으로 그냥 빠졌습니다. 주진 골키퍼의 골킥은 약간 붕 떠서 가는데 방금 보셨던 이승윤 골키퍼의 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자, 오른쪽에서 이강우. 자, 크로스 올렸는데 그대로 바람 타고, 자, 골망 위쪽으로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자, 박선용이 앞쪽으로 툭 찍어 찼습니다. 자, 여기에서 걷어냈고 다시 한번 슈팅! 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만들어진 세트피스에 그리고 마지막 왼발 슈팅까지. 자, 여기에서 결국에 툭 찍어 찬 공이 잘 들어갔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왼발 슈팅까지. 자, 마지막 엄청나게 날카로운 기회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에 박스 안쪽까지 태연찬에게. 자, 뒤쪽으로 센스 있는 패스에 루안. 박스 안쪽까지 슈팅! 오! 위쪽으로 떴습니다. 자, 루안에게 흐른 공. 원턴치. 자, 다이렉트 슈팅. 자, 여기서 태연찬이 앞쪽으로 센스 있는 패스. 최명희 왼발 컷백. 자, 루안이 발을 갖다 대놨지만 골대 위로 떴습니다. 자, 선수들이 동선이 겹쳤습니다. 자, 목포의 기회. 안쪽으로 한 번에 박스 안쪽까지. 자, 안쪽으로 컷백. 자, 이 공은 여전히 목포의 공격. 가운데까지 슈팅! 오! 떴습니다. 자, 아트서클 부근. 한 번에 다이렉트 슈팅. 자, 최성우였나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박스 안쪽에서. 자, 아기자기한 패스 잘 연결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박승열이 한 번에. 자, 최성우의 오른발이었군요. 쪽으로 바람을 타면서 약간 뒤로 빠졌습니다. 자, 주춤주춤. 자, 뒤쪽으로 연결. 한 번에 박스 안쪽까지 슈팅! 오! 막아냈습니다! 헤더. 자, 정규진의 슈퍼세이브. 자, 박스 안쪽 좋은 패스 이후에 잘 돌아섰는데 다시 보시죠. 자, 여기에서 한 번에 센스있는 패스. 자, 잘 돌아섰고 태연찬의 슈팅. 자, 까라찬 슈팅을 정규진이 그대로 진행. 자, 앞쪽으로 툭툭 치고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선수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굴절되고 오른쪽에 선수를 봤습니다. 앞쪽까지 박스 안쪽에서 오! 빠져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슈팅! 오! 막혔습니다. 자, 골문에 골키퍼가 없던 상황. 자, 슈팅을 시도해봤는데, 자, 바람을, 자, 목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기회인데요. 자, 여기에서 날카로운 수루 패스에, 자, 박스 안쪽에서 잘 빠져나왔고 이 공을, 자, 왼발 슈팅. 자, 하지만 힘껏 때려봤습니다만, 자, 바람의 역풍을 맞으면서, 자, 창원에, 자, 최명희가 안전하게 가던 창원입니다. 자, 몸싸움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자, 왼쪽에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김유성. 자, 아웃프런트 패스. 자, 날카로웠지만, 자, 앞쪽에서, 자, 오른쪽에 이강욱입니다. 자, 성큼성큼. 자, 왼쪽으로 한 번에 전환. 연결됐습니다. 박동훈. 자, 짧은 패스. 자, 여기서 넘어졌는데요. 자, 경기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여기 연결이 됐습니다. 창원. 자, 박스 근처까지. 자, 루안에 봤습니다. 자, 뒤쪽으로 이강욱. 한 번에 슈팅! 오! 벗어났습니다. 자, 태연찬의 오른발 다이렉트 슈팅. 자, 날카로웠는데 골포스트를 벗어났습니다. 자, 한 번에 왼쪽 전방으로 전달된 공. 다시 보시죠. 자, 태연찬이, 자, 앞쪽으로 준 공을 이강욱이 받고 다시 한번 태연찬에게.
자, 좋은 약속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창원의 전방 공격수 3명이 만들어낸 최성우가 앞쪽으로, 하지만 짧았고. 자, 창원의 역습입니다. 자, 태현찬. 자, 앞쪽으로 툭툭 갑니다. 자, 오른쪽에 선수를 받습니다. 오윤석. 자, 오윤석이 크로스. 슈팅! 막아냈습니다! 정규진 골키퍼 슈퍼 세이브. 자, 루안 선수가 날카로운 침투 이후에 슈팅을 가져왔는데 이걸 막아내는군요. 자, 태현찬이 오른쪽 오버래핑한 오윤석을 잘 받고. 자, 날카로운 컷백. 자, 마지막 루안의 슈팅이 자, 날카롭게 꽂히지는 못 부여가 됐고요. 자, 공격 자, 전개되고 있습니다. 목포. 자, 오른쪽에 선수들이 많습니다. 자,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오! 자, 몸을 잘 갖다 대면서 자, 이승규 골키퍼에게 공이 갔습니다. 자, 여기서 날카로운 패스가 됐습니다. 자, 주영재가 자, 자, 창원이 소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한 번에 태클. 자, 이강국에게 앞쪽으로 한 번에 뜬 공 슈팅! 오! 들어갔습니다. 자, 골이 인정이 되는군요. 자, 득점 인정됐습니다. 창원시청의 선택골. 자, 태현찬이 전반전 막판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창원시청에게 선제골을 선물했습니다. 자, 앞쪽에서 경합 상황이 있었는데 그 몸싸움을 잘 이겨내면서 자, 소유권을 잃어버린 공을 태현찬이 주인으로서 마지막 골에 장식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 목포의 마지막 태클 이강국이 한 번에 띄워준 공. 자, 라인을 잘 깨뜨리면서 태현찬이 세도하면서 발을 잘 갖다 댔습니다. 자, 이 공엔 앞서 좋은 선방을 보여줬던 정규진 골키퍼도 어쩔 수 없는 날카로운 슈팅이 됐습니다. 스코어 1대0 창원시청 축구단이 앞서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마무리된 것 같고요. 태현찬 선수의 골과 함께 양팀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양팀 자, 치고받는 양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치열했던 경기. 자, K3리그 5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FC 목포의 맞대결. 자, 창원시청이 계속해서 목포에 부른 상황에서도 양팀의 선수들 분명히 지칠 법합니다만 쉼없이 뛰고 있습니다. 자, 루언이 빼냈습니다. 자, 박스 근처까지 앞쪽으로 한 번에 슈팅! 오! 막아냈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날카로운 깔아차는 슈팅. 하지만 목포의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방금 전 상황 다시 보시죠. 자, 루안이 몸싸움 이겨내면서 센터 쪽으로. 자, 태현찬이 다시 한번. 자, 여기에서 자, 팀의 주장 박선용이 자, 라인을 타면서 쭉쭉 갑니다. 이강우. 자, 센터 쪽으로. 자, 루안을 받습니다. 자, 약간 지연됐습니다만. 자, 루안이 뺏어냈고. 자, 태현찬. 태현찬이 툭 찍어 찬 공. 자, 루안이 헤더. 마지막 슈팅! 오! 들어갔습니다. 자,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박동훈의 두 번째 골. 자, 박스 안쪽에서 자, 띄워진 공을 마지막 집중력을 잃지 않고 박동훈이 마무리해냈습니다. 자, 자, 선취골과 자, 유사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박스 안쪽에서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자, 첫 번째 골 태현찬에 이어 이번에는 박동훈이 창원시청 축구단에게 달아나는 골을 선물합니다. 자, 두 번째 골 장면. 자, 태현찬이 한 번에 센스 있게 찍어 찬 공. 자, 루안의 헤더로. 자, 이 공이 박동훈이 갖고 슈팅. 자, 바람의 영향 때문에 자, 한 번에 자, 발에 맞추기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박동훈 선수가 나오는군요. 자, 오른쪽에서 크로스에 자, 글쫄댔고 슈팅! 오! 자, 강한 슈팅 높게 떴습니다. 자, 여기서 신경전. 자, 루안 선수가 슈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 엉겨붙은 상황입니다.
자, 루안 선수와 박선용 선수의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자, 양 팀의 치열한 경기 양상을 잘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자, 주심에게 불려와서 주의를 받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 자, 여기에서 이강기 날카로운 크로스 여기서 막아냈는데 무한에게 흐른 공을 태클로 저지하려 했던 박선용 약간 거친 태클이 됐습니다. 자, 잘 돌아섰습니다. 자, 지금 압박이 굉장히 거세는데요. 자, 뚫어내면서 박스 근처까지 앞쪽으로 좋은 패스. 자, 뒤쪽으로 센스는 패스. 슈팅. 자, 막아냈습니다. 자, 태윤찬이 잡아냈습니다. 자, 연속되는 스로인 공격. 자, 수비하는 창원의 수비가 많은데요. 자, 프로 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목포 앞쪽으로 한 번에 날카로운 패스. 여기서 슈팅. 오! 여기서 다시 한 번. 자, 잡아내는군요. 자, 앞쪽으로 한 번에 쇄도에 들어가는 주용진을 보던 패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서 주용재의 날카로운 쇄도 그리고 슈팅까지. 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건 이승규 골키퍼였습니다. 돌아서면서 이강우. 자, 크로스 시도가 막혔습니다. 자, 창원이 다시 한번. 자, 박스 안쪽까지 슈팅. 오! 날카로운 슈팅. 하지만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툭툭 치면서 박스 안쪽까지 단번에 오윤석의 날카로운 슈팅. 아쉬워하고 있는 오윤석입니다. 자, 앞쪽으로 이강욱이 잘 돌아섰습니다. 자, 툭툭 치고 나옵니다. 서큼서큼 이강욱. 자, 박스 안쪽에 두 명이 있는데요. 자, 앞쪽으로 슈팅. 오! 자, 살짝 높게 떴습니다. 자, 루안의 다이렉트 슈팅.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강욱의 좋은 크로스가 있었는데요. 자, 왼발을 갖다 내봤던 루안. 자, 이 공이 다리 사이로 잘 빠져나왔습니다. 자, 목포의 역습. 자,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목포 갑니다. 자, 박스 안쪽에 선수 3명이 있습니다. 슈팅! 오우! 낮게 깔린 슈팅이 날카로웠습니다만 자, 동료에게 맞지 않았고 골문으로도 향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으로 잘 벌려줬고 자, 교체 투입해서 들어온 자, 목포의 이유찬이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만 벗어났습니다. 자, 강한 압박을 보여주는 목포인데요. 자, 이걸 또 빠져나오는 창원입니다. 태현찬. 자, 왼쪽에서 박스 안쪽까지 단번에 슈팅! 오! 막아냈습니다. 자, 박스 안쪽 다시 한번 창원 이강우 돌아서면서 슈팅! 오! 들어갔습니다. 이강우 오늘 경기 멀티골. 스코어 3대0. 자, 쐐기 골을 터뜨리는 창원시청의 이강욱 선수입니다. 자, 날카로운 왼쪽에서의 태영찬의 슈팅. 자, 맞고 나온 공을 이강욱이 침착하게 돌아서면서 왼발로 강력한 슈팅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강욱. 자, 본인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경기도 자, 공격과 수비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노른 활동량을 보여줬던 이강우 여기에서 한번 제쳐냈고 왼발 슈팅. 태훈찬의 앞선 슈팅이 막히면서 자, 이강우의 흐른 공. 마지막 감정을 분출하는 세레모니까지 다니면서 공격과 수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한 번에 자, 유리줄이 잘 빠져나왔습니다. 오른쪽에서 박스 안쪽까지 슈팅. 자, 오윤석의 패스 그리고 루안이 발을 갖다 대봤지만 자, 여기서 박스 안쪽에서 자, 오윤석의 날카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공격을 준비합니다. 프리킥. 오우, 떴습니다. 자, 주심에 휘슬이 울리면서 오늘 경기 2022 K3리그 5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FC 목포의 맞대결 전반전 막판 자, 이강욱 선수의 집중력을 잃지 않는 자, 득점 그리고 후반전